몇 글자인가요? 보여 주세요. 두 줄. 어? 이걸 늘 발에 남 이 그림자 다음으로 하면 열두 글자야. 어? 그럼 딱 맞는 내가 거죠? 가장 가깝... 내가 가장 가깝기를 걸 하면 아홉 글자네. 어, 그 맞네. 내가 가장 가깝기를 걸. 잠깐만, 지금 저희가 이제 보면 알잖아요, 느낌이. 왠지 정답 같은데, 이게? 자, 그러면 뭐 앞뒤 뭐 곡정도 필요 없죠? 아이고, 그래도 해주셔야죠. 왜 또 삐졌어요? 아니, 안 삐졌어요. 형님. 어, 많이 당황하셨는데요, 형님. 형님 지금 다리 꼰 것 같은데. 곡정 봅니다. 잠시. 뭐야? 잠시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곁에 꼭 붙어 있고 싶다는 그래, 피의 그림자, 마음을 담네. 그래 그림자. 어, 앞부분 가사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넘치고 커져 과장이 아닌 진심인가. Girl, 라임 있네. 아, 라임 있어. 라임. 아, 자, 뒷부분입니다. 너의 곁에 I wanna be. 근데 만약에 가장 가까이 가고 싶으면 이 그림자 다음으로보다 이 그림자 그러니까 다음으로 그러니까 네 그림자다. 네 그림자. 네. 그렇지 그렇지. 이 그림자가 네 아니라 그림자 네 그림자. 네 그림자. 네 그림자. 네 그림자. 아니면 저기 사실 내가 이 다시 듣기 찬스가 있잖아요. 찬스가 아, 있다는 것에 너무나 놀랬습니다 지금. 다시 듣기. 조명님이 표정이 좀 너무 안 좋아요. 아 쓰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에이 에이. 그러면 청진기 제가 쓸게요. 잠깐만. 웃기게? 웃기게. 이거 웃기게 하겠다 진짜. 그다음에 오늘 새로 오신 네, 한번 느껴보실래요 청진기? 청력 좋은 청력. 싹싹 들어.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가득. 너를 바래. 항아리 갈비. 아 항아리가 아니지. 당황하셨네. 아이고. 어 불량 불량. 다시 듣기 거. 뮤직 드랍 더 드랍 더 드랍 더 드랍 더. 으쌰. 내가 가장 가깝게. 와, 다 들렸어요? 퍼펙트. 야, 근데 키오가 네 그림자를 얘기했는데 네 그림자. 어, 네. 어? 아니야? 네. 아니, 봄 씨, 왜 이렇게 삐져 있어요? 아니, 많이 안 좋으신데요? 아니, MC는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아, 저는 MC가 아니에요. 뭐야? 뭐예요? 문제자예요, 문제자. 문제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자가 문제 제출자. 문제 제출자. 문제자. 문제자. 문제 하는 거 좋아해요? 아, 그 좋아하죠. 문. 문을 발에 난. 문경 가봤어요? 오. 제. 제기차기. 노잼. 아니, 영어로 문 뭔지 알아? 문은 문경 가봤을 때 세워봐. 안 가봤어. 안 가봤어. 내가 근데 아니 마지막에 거를 어떻게 들은 거야? 몇 번 안 해봤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게 몇 회차가 안 되는데 거짓말처럼 이게 다 들리더라고 그림자. 진짜? 야 는다 늘어 이제. 옷이 묶겠다 많이 됐어. 나발이 모아주나 봐 소리를. 야 넉살아 너 머리가 그게 찰떡인가 보다. 아니 근데 또 그리고 저 키군이 발음이 되게 좋네요 보니까. 아, 근데 이렇게 빨리 맞춰도 되나?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런 거. 후딱 맞추고 한 해 것도 한번 해볼까 그럼? 어, 그 정도로. 40글자. 자, 그렇다면 이제 뭐 한 분을 선정해서 바로 출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넉살, 넉살. 아, 넉살. Let's go! 어, 제가 이거 해도 잘 모르겠네. 예. 뭐 아까 중간에는 뭐 산업 스파이 얘기까지 들었지만 그래도. 손님님 표정 너무 안 좋네요. 회장님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식이. 아, 우리 넉살이가 늘고 있어요. 참 이게 진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좋다. 한 주 한 주. 자신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여러분? 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 우리 문세윤 씨 자신 있어요? 그런 말보다는 그냥 잘 보여서 하나 좀 주십시오 라는 마인드가 좋을 텐데. 뭐 쓸데없는 말 많이 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한나 갈비 준비하고 있어, 사행 씨. 아, 한나 갈비. 한나 갈비 가야죠. 어. 뭘 써? 자, 우리 럭사 씨. 네. 준비가 됐죠? 네. 뭘 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진짜 맞춰도 되나? 도움을 청해요 우리한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맞아 이거 너무 지금 아니 뭐 어떻게 할 걸 어떻게 좀 풀어드려요?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방송 토요일이고 주말 예능이고. 네. 그 전쟁 같은 예능 속에서 개인기나 위트 센스 유머 같은 거 보여주면 좋죠. 즐겁게. 되게 옛날식. 옛날식. 아니, 그래도 고맙죠 그러면. 예. 불러. 주세요. 늘 바래 나 이 그림자 다음으로 내가 가장 가깝기를 걸. 역시 사나이파에서 사나이파. 무슨 염수창법이 뭐야 이거. 미라 언니 한 번. 아니 나도 다 기억 안 나. 거기밖에 기억 안 나. 늘 바래 나 네 그림자 다음으로 내가 가장 가깝기를 걸. 오! 이거예요. 정답! 보여! 주세요! 아니 어떡하지? 아유, 빨리 좀. 결과는 자 아깝게 한다. 한 글자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잡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맞습니다. 한 글자도 안 틀리고 1라운드만의 역사를 이룹니다. 키는 셰프였다. 야, 진짜 아, 키가 박준도. 키가 박준해. 다 먹게 해주는 우리를. 아이고야. 아이고, 역시. 네가 가장 가깝기를 걸캅. 오, 적절히 주선한 거였어요. 예. 야, 잔치다 잔치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잔치다. 일찍들 퇴근 들어왔어요. 아이고 미안하네. 과연 미안하. 과연 다 먹는 건가? 어 매콤해. 응? 자, 내 다른 노래 또 작곡했네. 처음 먹는 분들은 좀 표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 진짜 뭐 말하고다 세진 않네요. 네, 우리가 안 지게 생각보다. 아 좋아요. 별로 안 자고 있어요. 진짜로 계속 먹게. 아 목 끊는 맛이는구나. 갈비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지 갈비는. 준비되면 얘기해. 아니야. 개인기 하나 해줘봐요. 옛날 거, 좀 옛날 건데 좀. 아니요. 안 봤던 걸 수도 있어요. 유튜브가 유행이니까 네. 옛날 것도 좋지. 안성기 씨 선배, 안성기 씨. 나 옛날로 가라. 커피 앤 맥주 뭐 프리마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죠? 날 쏘고 가라 이거만 아니면 돼요. 커피는 블랙, 프리마는 넣지 마. 애들은 먹지 마.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성기의 아닌데? 네. 몸의 딜러를 좀 불러줄 수 있나요? 전에 이때다니까 전화하는 너? 원수방에 왜 자취만 공하는 너? 잘하네. 예뻐. 옛날에 배달 많이 해줬는데 배달 안 해준다. 아니, 그냥 배달 좀 해줄까? 아, 뼈가 좀 있어요? 고기는 뼈에 붙어있어서 진짜 맛있는 거. 뼈에 붙은 거 좋아하신다고? 아, 뼈에 붙은 거 좋아하죠. 예, 예. 뼈에 붙은 거 좋아하죠. 예, 예. 아, 뭐 이게 두고 싶으면 안 줘. 저 죄송한데 이거 립스틱 아닌가요? 아니, 아니. 립스틱 이거. 제가 맛없는 건 바르고 맛있는 건 남겨드렸어요. 아, 립스틱 레드 43호 같은 거 아니에요? 누가 또 여기 맛있는 거 발랐어요? 치아 열이 신동엽씨인데요? 치아가 좀 몰려있는 게 탕으로 끓여 먹을게요. 네. 아, 맛 좀 보세요. 야, 이게 뼈가 붙어있구나. 맛있다. 주드러 있는 거 아니야? 아, 이런 맛이구나.